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는 경우에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제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데 구역이 지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될 지역들을 보면 특히 서울처럼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혹은 음마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면은 뭐 30억, 40억이 정말 예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택으로 그냥 분양가에 해당되는 가격이 권리가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간혹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재건축일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의 권리 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 개의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을 두 개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제 세무적으로 뭐 주의해야 될 건 없는지를 같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1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존 주택 가액이 커서 입주권을 두 개 이상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존 주택 중에서 먼저 이제 입주권으로 전환된 다음에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분할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제 분할 양도와 지분 양도를 구분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분할 양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층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양도를 먼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분 양도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를 한다고 볼게요. 근데 지분을 양도했어요. 뭐 20% 혹은 30%, 50% 지분을 양도했을 때는 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이 비과세로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 분할 양도를 했을 경우를 볼게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1주택을 두 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를 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양도와 지분 양도는 엄격히 다르고 지분 양도는 주택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비과세가 되지만 분할 양도가 적용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입주권 두 개를 들고 있는 분들도 지분 양도가 아니라 분할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반드시 먼저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납세자한테 정확한 상담을 해드려야지 기존의 주택이 하나였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아주 큰 오상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을 전부 양도를 먼저 했을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토지를, 주택 토지라고 해도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라는 점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분 특강 마치겠습니다.